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요 짧은 성경 한 절이지만은 아, 욥이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탄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욥과 같은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때 9절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보가 고약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그냥 넘어뜨리려고, 욥이 복받는 게 그냥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욥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건강에는 손을 대지 마라. 다른 것은 너한테 맡긴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욥을 신뢰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욥이 어떻게 참 이제 반응을 할 것인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거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별별 소리다 하고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아주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거, 이거는 아주 대단한 사랑입니다. 대단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거둬가 버리죠. 15절에 보면은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러고, 16절에 보면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그러고, 또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다 그러고, 18절에 보면 욥의 열남매가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냥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태풍과 같은 그냥 그런 그냥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냥 몰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 욥이 그 재산이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남매나 하나님이 주셔서 잘 길렀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때 욥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욥은 1장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21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은 이 욥처럼 큰 재앙이 몰려왔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욥이 뭘 감사했을까요?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찬양할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받아 누린 축복이 얼마나 크냐. 에?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받은 복이 많아요. 우리가 꼭 이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당장 어려움 당한다고 탄식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네가 나를 충당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또 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을 치라 그래요. 아파서 그냥 통증이 그냥 항상 떠나지 않게 해서 그냥 고통 중에 살게 해보라고. 그러면 분명히 주를 향해서 욕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그 육신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2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냥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온 몸이 그냥 얼마나 근질근질하고 괴로운지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깨진 거 하나 주소다가 그걸로 긁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온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손톱으로 하면 손톱이 당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질그릇 쪼가리를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어요. 구절에 보니까 그 꼴을 보니까 그의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길래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이렇게 아주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 10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그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야, 참 이 욥 대단한 신앙이죠. 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화를 내시면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시는 건데 참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욥이 그냥 얼마나 얼굴과 온몸이 비참해졌는지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욥의 세 친구,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들 찾아온 사람인데 그 욥을 위문하러 왔는데 그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모습이 변하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해봤는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이 욥과 같이 이렇게 고통이 심하면 누구나 다 차라리 살기보다는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빨리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욥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3장 1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좀 내가 유산이 돼가지고 죽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 참 이런 욥과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6학년 때 은혜 받고 일생을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복음화해서 다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일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당하게 내가 죽는 날까지도 결정을 내가 했어요. 딱 나 이렇게 살다가 나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그때부터 그냥 얼마나 큰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오는지 아이고 얼마나 걱정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세 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밤에는 철학기도, 금식기도,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또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 형편과 처지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그러니까 그냥 더 괴로운 거야. 더 괴롭고 그냥 더 큰 시험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세게 더 큰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도대체 내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나에게 큰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 안 해요. 어떤 시험에 와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요,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 나같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응답이 돼가지고 그냥 다 그냥 모든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고생을 끝내고 우리 주님 계신 낙원에 가서 주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어렸을 때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고생 많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좀 빨리 죽을수록 오히려 축복이야. 왜? 세상에서 살아봤자 고생인데 구원받은 자니까 죽으면 낙원에 가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하, 그렇구나. 빨리 죽는 게 축복이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자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되겠다. 그건 자살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방학 되자 말자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하도 못 먹어서 제가 몸이 아주 날씬했어요. 몇 킬로 되지도 않았어요. 아마 제가 결혼할 때도 아마 50몇 킬로? 60킬로? 60킬로도 안 될 거야. 얼마나 빼빼한지 그냥 꼴 모양이 안 좋아요.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도 역시 그렇게 배가 늘 고팠는데 아이고 굶고 기도하니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하루 지나도 안 죽고 이틀 지나도 안 죽고 사흘이 됐는데도 안 죽어. 야, 이거 큰일 났다.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에도 안 들어가셨어. 아이고 주여, 여름방학은 30일밖에 안 되는데 40일이나 돼도 안 죽으면 나는 그냥 뭐 뼈만 남아가지고 그냥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도저히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사흘째 밤이었어요. 이제 한밤중인데 내가 오늘 밤은 절대 내가 그냥 넘기지 않는다. 난 오늘 밤을 꼭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을 생각을 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주먹을 쥐고 그냥 있는 힘을 다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난 살기 싫다고 살기 싫다고 날 좀 불러가달라.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반드시 이상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야, 그렇게 그냥 아예 몸부림치며 죽기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앞에 찾아오셨더라고요.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가까이 찾아오셨어.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네.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게.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게. 나는 이 고생 많은 세상 살기 싫어서 빨리 죽을 생각인데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세 번이나 이제 말씀하셨어. 이렇게 뜻밖의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야, 이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기쁘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씩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 가정에 될 일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 사울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평생 제가 그 복을 받고 있어요. 예? 주님의 때때로 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나보고 너는 이미 죽었다.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그냥 그렇게 세 번이나 간절히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뭐 놀라운 일이 막 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 형편과 처지는 좋아지는 그냥 더 나빠져. 그냥 더 나빠져. 응?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정말 내가 금식기도 하다 죽을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땡깡을 부린 거죠. 그냥
왜 자꾸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느냐. 정말 그러신다면 난 아주 그냥 진짜 금식에다가 죽을란다. 뭐 내가 그냥 감정 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냥 정말. 야,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내 형편과 처지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어. 그래가지고 대학교 4년 동안 고생을 찍싸게 하고 졸업식을 이제 마치고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4년 동안 공부도 못하고 미팅도 못해보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그냥 따지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야, 나는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겠다는 목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그런 목사인데, 그런 목사가 그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렇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런 목사가 되겠느냐 그래가 내가 너를 묶어놨다는 거야. 꼼짝 못하도록,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지 못하도록. 시간은 갈수록 더 없고 돈도 없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갈수록 더 세게 더 세게. 왜?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은혜 받고 은혜는 받고 축복은 받는데 형편과 처지는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알고 보니까 내 믿음만큼 더 세게 나를 그냥 묶어놓으신 거예요. 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중고등대학교 10년 동안에 그 많은 시험과 고난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축복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찾아왔어. 저는 지나간 그 10년 동안 그런 생활은 또다시 아예 하고 싶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걸, 그게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좀 더 세게 날 좀 묶어놓으시지. 좀 더 세게. 그랬으면 내가 더 세게 기도하고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이 축복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 고난 속에서 살아보니까 그게 다 축복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를 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자신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문제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냐 이게. 자신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시험당할 때 가장 욥을 괴롭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차라리 책망이라도 해주시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도 있고 잘 참을 수도 있는데 도무지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을 지키시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줘도 위로가 안 돼. 아무리 좋은 설교 그냥 해줘도 오히려 욥의 마음은 고통만 심해졌어요. 특히 친구들이 말하기를 어찌 죄 없이 그렇게 고난당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욥의 그 가슴을 그냥 칼로 도려내듯이 그냥 그 고통을 주는 말을 하고 욥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내 죄가 뭘까? 그거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키신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이제 목회를 이제 수용넘게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아예 그냥 그날 밤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때는 기도 시작하자마자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욥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지옥 갈 인간들, 그 사람들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어야 듣지,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고 말씀해도 그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을 계속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고 말씀해도 듣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이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건 불택자에게 쉬워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은 침묵을 지키시지만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욥기 38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이야, 책망하시는 말씀을 그냥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몰라. 그냥 그동안에 그냥 이 욥이 친구들과 그냥 별별 소리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비록 책망하는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 40장 4절에 보면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죠. 그리고 욥기 42장 1절에 보면은 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자기가 그동안 한 소리가 얼마나 헛소리 했냐 이거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가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회개하면서 이 오제를 보면은 그동안에 주님에 대해서 들은 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람들 통해서도 듣고 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 이거야.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그냥 아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앞에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놀라운 체험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주님과 지나면서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체험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완전히 체험을 아주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알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행복한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욥이 42장 6절에 보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갑절의 축복. 이야, 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후에 많은 것을 깨닫고 아마 후회도 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하, 내가 믿음의 말만 할걸. 괜히 뭐 생애를 저주하고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아이고 죽고 싶다 그러고 아이고 그걸 후회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참 믿음의 말을 했던 것처럼 믿음의 말만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축복이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을 그냥 100% 우리는 믿고 무조건 감사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이 욥이 그런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시편 50편 5절의 말씀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환난 중에 기도해라. 반드시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준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환난 때에 무조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이렇게 환난 중에 큰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만 돌리면서 살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이 뭘 기도하든지 다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째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첫째, 감사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다음에는 저절로 전도가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넘칠까? 전도가 돼요, 전도가. 세 번째로는 믿음의 말만 하면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무조건 감사만 하자, 항상 기뻐하자, 믿음의 말만 하자, 이대로 사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